사두개파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에 대항하기 위해 시작된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하시딤과 마카비 일가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때에는 마카비 일가가 하시딤의 새로운 율법 해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르러서 하시딤이 마카비 가문과 뜻을 달리하면서 유대는 마침내 세 부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들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주로 중간계층의 사람들이라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유한 귀족층과 특히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가진 제사장 계급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두개인들이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모두 다 제사장직을 가진 것은 아니고 돈 많은 상인, 정부 관리, 기타 특수계층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근본을 따지고 보면 사두개파는 종교단체라기보다는 사회적 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두개파는 솔로몬 왕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그 명칭이 유래되었다는 견해와 의로운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차도크를 근간으로 만들어진 히브리어 차다크에서 파생되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BC 167년에서 168년경 수전절 제정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사두개파는 헬레니즘을 숭상했으며 하스몬 왕과 그리고 이어지는 로마 제국과도 결탁했기 때문에 유대의 권력이 계속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거부하고 오직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했습니다. 때문에 사두개파에게 성경은 오직 모세오경뿐이었습니다. 또한 사두개파는 천사와 영의 존재를 반박했으며 섭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울타리, 곧 장로의 전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 가운데서는 강렬했던 메시아 대망과 예견이 사두개파에게서는 촉진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파는 바리새파가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철저하게 배격하는 행태를 취했습니다. 사두개파는 유대인들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종교적 종파였으나 첫 번째 종파인 바리새파와 견주어 수효에 있어서도 열세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가 유대를 합병시켰을 때 유대의 공식 대표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때 대제사장은 계속 사두개인들이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여전히 지배계급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두개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위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이끈 주도세력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두개파의 본거지는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으며 바리새파는 회당에서 그들의 지지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바리새파는 개종자들을 환영하고 찾아다녔지만 사두개파는 귀족이자 대제사장들로 구성된 폐쇄적인 집단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예루살렘 귀족의 일가 외에는 아무도 사두개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당하자 사두개파는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찰스 파이퍼에 의하면 현재의 유대교의 근원은 사두개파가 아닌 바리새파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